제가 해외 구매대행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구매대행으로서 진짜 무서운 건 안녕하세요, 남회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꾸준히 들어왔어요. 남회사님, 해외 구매대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그 질문, 오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구매대행이라면서 무슨 프로그램 돌리고 프로그램 팔고 이런 방식은 저랑은 완전 맞지 않는 그런 유통이니까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좋습니다. 특히 그 나라에, 그 플랫폼에, 그 물건에 메리트가 있다면 그 메리트만큼 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남회사님, 도매 위탁 판매도 상품 긁어서 내 스토어에 올리는 거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해외 쇼핑몰 상품 긁어서 내 쇼핑몰에 올리는 건데, 왜 구매 대행만 좋게 보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 지난 영상들 보고 조금 더 공부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 바로 상품에 있습니다. 해외 상품이 국내 도매 상품보다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진입 장벽이 있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 소비자라고 해볼게요. 어떤 쇼핑몰에서 꽤 괜찮은 상품을 발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도매 사이트에서 똑같은 상품을 반값에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도매 사이트들도 상품 한두 개씩 구매 가능하죠? 자, 국내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 진입 장벽 어때요? 일반 소비자들도 클릭 몇 번만으로 내 스토어가 아닌 다른 싼 곳에서 살수 있죠? 게다가 상품에 만족한다면 재구매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해외 상품이라고 해봐요. 일반 소비자가 직구하기에는 약간 까다롭고 또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상 골치 아프기도 하죠. 뭔가 누가 대행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은 소비자들이 바로 다가가기에 약간이라도 진입 장벽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장벽 위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내려보내 주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의 비용만 더 내면서 내 에너지를 덜어주는 그런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은 앞으로 수요 면에서도 좋고 재구매도 다시 여러분의 스토어에서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해외 직구 금액이 꾸준히 상승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듯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만 듣고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려고 하시나요?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해외 쇼핑몰 썸네일 상세 페이지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요. 그건 사업이라기보다는 부업 느낌? 알바 같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지속시키거나 성장시키려면 결국 자기 시간을 계속 쓰면서 자기 노동으로 일어 나가야 한다는 말인데. 죽을 때까지 상품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알바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해외 구매대행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브랜딩을 할 겁니다. 구매대행에 웬 브랜딩? 그런 거안 해도 팔리는데 무슨 말이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처음부터 지금까지 브랜딩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힘들도록 나만의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 그 자체로서 내 일손을 줄여주고 광고비를 줄여주고 내 시간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브랜딩은 필요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구매대행 업체가 내 스토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 한다거나 내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든 찾아서 경쟁 붙이는 것을요. 근데 개인 경쟁자는 그냥 그렇다 쳐요. 사업하면서 경쟁이 아주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구매대행으로서 진짜 무서운 건 개인 경쟁자가 아니라 기업 경쟁자예요. 내가 구매대행으로 잘 파는 제품 하나가 기업이 끼어드는 순간 내 매출은 반토막 나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나 뭐 티몰, 찡동 같은 플랫폼에서 좋은 상품을 소싱해서 잘 판매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정도 재구매, 단골도 생기고 잘 되고 있었는데 네이버나 쿠팡에서 내가 구매 대행하는 제품도 로켓 직구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팔아요. 가격이 내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네요. 당연하죠. 쿠팡은 뭐 타오바오나 찡동 같은 곳에서 소매로 사는 게 아니라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여 쿠팡 배송으로 들여오고 그것도 사입 공급가로 수입 물류비나 세금 같은 것도 많이 세이브 하거든요. 가격 경쟁력에서 내 제품은 완전히 밀리고 항복 선언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또다시 다른 제품만 찾아다니면서 상품 등록하는 로봇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하는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미 구매대행으로 브랜딩 잘 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요. 찾아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면 오플닷컴 이런 사이트가 있네요. 자, 참 쉬운 해외직구. 네, 광고 같은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제가 이 사이트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해외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블로그 리뷰 최상단에서 봤어요. 오플닷컴 여기 이렇게 체험단식으로 이렇게 블로그로 자기 사이트 홍보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자,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 위주로 판매하면서 전문성을 높였죠. 그만큼 타겟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구매 고객 확보도 쉽겠죠. 둘째, 메뉴를 보시면 건강 정보 같은 컨텐츠 그리고 신상품 입고 요청 뭐 이런 메뉴도 있네요. 이제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오플닷컴 소개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사 컨텐츠도 만들고 스스로 브랜딩도 하고 있어요. 네, 영상을 보니까 뭔가 규모도 있고 꼼꼼해 보이니 안심이 가요. 저라도 여기서 구매하겠어요. 유튜브를 한번 보면 팔다리에 이렇게 영상도 꾸준히 업로드 하면서 고객에게 채널 이름처럼 참 쉬운 해외 직구 라는 유통 브랜드 철학을 어필하고 있어요. 자, 셋째는 이렇게 사용자 후기 메뉴에서 사용자 후기 또는 적립금으로 자사몰 회원 단골 고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업체들 벤치마킹 하셔서 유통 브랜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냥 상품 올려서 소비자에게 파는 1차원적인 판매는 내 스토어 고객도 일회용으로 휘발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해외 구매대행을 보는 관점과 앞으로 구매대행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영상 댓글에 궁금한 건 남겨주셔도 좋고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도 상품과 브랜딩을 공부하셔서 더 효율적인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남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